네. 관계자 외출입금지. 오늘은 또, 제가 여기 왜, 지난번에 봤는데 뭘또 봐요? 아우, 세상에. 예, 왜냐면, 지금이 봄, 가을에 적심의 계절이라고 해서 적심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심을 해서 어떻게 키우는지 구경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 여기에 있던 홍상생술, 그 다음에 헬리아를 다 뽑아서, 뭐 세상에, 밭을 깨끗이 새 밭으로 일궈놨네. 아유, 다르죠? 영상 다릅니다. 아유, 똑같은 걸 제가 어떻게 찍겠어요. 자, 일단 제가 그 관계자회 출입금지라고 하는 곳에 왔고, 여기는 지금 제가 두 발만 물러서 볼게요. 한중앙에 이렇게 금 전용 밭이에요. 하우스에요. 금 전용 하우스. 아우, 세상에, 얘네들 아주 지금 저근에 집도 따로 있어.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전에는 여기, 어유, 세상에, 호수 아래쪽에 사실은 어머, 새소리 새로 다 해놨죠. 아우, 세상에, 아유, 새단장 다 했네. 하우스는 그대로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밭에 온 이유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커팅을 다 했다니까. 세상에. 나도 커팅 몇개할게 있는데. 세상에. 커팅을 다 이렇게 철화. 이렇게. 커팅을 다 지금. 야는 커팅을 이제 봄에 했나 봐요. 이렇게. 여기는 금을 판매를 어떻게 하냐면 내 거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애기가 나오면 키워서 그걸 또 잘라서 뿌리가 나오면 분갈이를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래돼서 매니아분이, 사장님, 남자분이, 또 여자분, 사장님은 또 이래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아우, 나 우린 몰라요. 저기, 남자 사장님. 그러니까, 확실히, 분야가 달라요. 전공이 달라요. 어머, 세상에, 나 몰래요. 이렇게 해놨대. 나좀 보여주지. 엘코은 금 철화인데, 아우, 나좀한 번만 영상에 담게 좀 놔두지. 그쵸, 우리 구독자님들. 에휴, 근데 오늘 또 출퇴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아우, 세상에. 왜 그랬대. 다음에 오면 커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그렇게 말해볼게요. 구독자님들. 네. 이렇게 커팅을 다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우, 세상에. 이렇게 커팅했잖아. 어머, 야도했네. 야도했어.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커팅을,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한마디로 젓가락을 넣는데 또 필요하네. 여기가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구가 한 달, 두달 사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삐죽삐죽. 아까 봤어요? 얀에는 제 생각에 한 작년 가을쯤 한것 같아요. 자구 큰 정도를 보면, 저도 조금 알죠. 자, 그래서 구경 왔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요런 자구를 뗐잖아요. 자구가 생겨요. 아까 1번은 이렇게 커팅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년 봄이나 가을까지 혹은 1년에서 2, 3년 지나면 이렇게 자구가 생기는데 얘는 너무 어려서 아직 안 뗐지요? 아직 안 뗍니다. 아직 안 떼요. 얘도 너무 어리죠? 아직 안 뗍니다. 자, 어떤 애들을 떼냐면, 자, 뗀 애기들을 제가 찾을 때까지 영상. 아유, 수다쟁이. 조금 조용히 말해요. 에이, 아유, 그래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난대요. 구독자님들. 자, 여기. 자, 자구가 뗐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예, 분리해요. 하나, 둘, 이제 다 분리를 해서 말 그대로 1세대에서 나온 자구잖아요. 그런 애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잠시 제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구경하면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냐면, 예, 어우, 세상에. 자르고, 자르고. 노래 부르면서 가요. 여기 얘네들은 포트에 심어진 애기들은 조금 뿌리가 잡혔다는 애들이고요. 만약에 요런 거예요. 뿌리가 잠시 이렇게. 어우, 세상에, 여기 밟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렇게. 그 자구 뗀 애기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름이 없으면 SP. 예, 크리스탈. 예, 크리스마스 금. 뭐, 네, 비밀, 영업 비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2번 갔잖아요. 1번은 잘랐잖아요. 그리고 2번은 클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3번이네요. 아유, 나 번호 순서대로 알아야지. 그러면 3번이잖아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해놓고, 어우, 캡,
캡처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판으로 사고 싶다. 판채도 판매가 가능하대요. 아우, 나도 이판 하나만 사면 소원이네. 아우, 우리 저희 대전 구독자님 쫓아오게 생겼네, 또. 맞아요. 어우, 세상에. 지난번에 여기는 아네스다육인데요. 주로 강남, 그 다음에 분당, 용인, 그리고 저희 덕소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덕소 가는 길이 아니고 덕소잖아요. 그래서 마석, 남양주, 춘천 양평 가시는 분들이 다 들린대요. 어우, 세상에. 아주 딱 지나는 요소인가 봐요. 이렇게 금판 다 봤어요? 어우, 영업 기밀. 어머, 나 발자국 다 내면서 여기 남자 사장님한테. 누구 발자국이야? 다 남다, 여기. 아우, 나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잠시만, 한 발만 물을게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곳이 어떻게 해. 아유, 구경. 어머, 세상에, 여기 한 번만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최소한 여기 남자분, 여자분, 대표님들은 최소한 연구대상. 박물관, 예, 다육이 박물관을 이렇게 꾸며놓은 데는 세상에 제가 다녀보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아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제 얘 아가들이 이렇게까지 클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판매가, 얘네들은 판매 안 됩니다. 아유, 팔으라고 해도 안 팔아요. 팔으라고 해도 안 팝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판매 가능한 애들. 예, 그리고 판채 다 판매 가능한 애들이요. 아, 흥분하게 세요. 이렇게. 아우, 세상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전경을 다시, 어우, 나 발자국 때문에 발자국 찍어요. 잠시만요. 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중앙 부위잖아요. 예, 중앙.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이미 이제 작업할 아가들. 그리고 여기가 원래 홍상생술이랑 헬리아가 대품이 쫙 깔려 있는데, 아우, 내 발자국 났죠? 예, 이렇게. 땅이 지금 밭이 1층, 2층, 3층, 그리고 제가 보여지지 않는 4층, 여기. 아유, 키가 이 정도는 되죠, 4층까지. 이러니까 보여요, 4층이요? 4층이 보여요? 아우, 세상에. 이런 곳이 세상에. 저는 박물관이라고 아우, 우리 어떻게 막, 예, 진짜 그냥 저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약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다 여기다.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아우, 세상에. 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삼목판을 만들 예정이에요. 걸음하고 삼목판하고 세트로, 세상에, 작업할게요. 아유, 아직까지 삼목판 그거를 걸음을 배합을 못 해가지고. 이런 곳이 바로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이에요. 어우, 저기 간판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간판이 보일까 모르겠어요. 보이죠. 춘천 마석,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팔당, 서울 남양주 시청, 그런 이정표가 지금 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다 봤죠? 마석에 뭐 가고 다니는지, 양평, 팔당, 근처가 다 이렇게 사통팔탈이라고 하나요? 어머, 나 이거 그런 말도 할줄 아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더 가려고 합니다. 어우, 세상에. 한 가지 더요. 제가, 그만해요? 시끄러워요? 아우, 수다도 떨어야지. 여기도 깨끗이 다 치워놨어요. 예.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다 치워놨죠? 그리고 여기도, 예. 그리고 제가 한 번만, 아우, 여긴 좋네. 이렇게 발디라고. 이런 것도 다 씨받아서 다 키웠다고 해요.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아우, 세상에. 요거 다 씨받아서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판, 두 판이 아니에요. 요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맨 아래가 밭이잖아요. 그럼 2층, 3층, 4층까지니까. 맨 아래 밭이잖아요. 2층, 3층, 4층까지인데, 그냥, 아우, 세상에. 나 진짜 여기, 내가 박물관이어도 연구실 같아. 연구실이요? 이제 여기 대표님은 장목이라고 표현하고, 늘린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이렇게 다 입구지로. 입구지로. 아, 웃음밖에 안 나. 왜냐면 할수 있어요, 구독자님들? 하게요. 할수 있어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하게요. 다남다육이 할애는 영상만 쫓아가면. 나도 이렇게 창 어우 다 입고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저기 여쭤봤어요. 제가 흑토이 백토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걔네도 금이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키웠냐고 제가 여쭤보죠. 아우 세상에 몇 년이나 이렇게 키우냐, 어? 몇 년,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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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종자, 요렇게 한 가닥이었대요. 한 가닥이 그렇게 많이 늘려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판매하고도 판이 남아있고, 커팅하면 자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구를 저렇게 키운 거래요. 아니, 이거는, 예, 따라해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게 거의 다, 아까 입구지 봤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는 다 자구. 다음 영상에 제가 그 모듈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원래 그건 기밀이라서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데, 얘네들을 엄마에서 뗐잖아요. 그 엄마들을 공개할 거예요. 예, 근데 같이는 못 가요. 같이는. 어머씨, 벌써 11분이나 떠들었어. 아우, 세상에. 아우, 나 진짜 여기는, 오면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여기에 한번 구경 오시고, 이런 거예요. 마음 탁 놓고. 세상에, 얘가, 어느 날 보니 생장점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자구가 뿡뿡뿡뿡. 아우, 진짜. 아, 여기는 그 사장님 사모님, 그 여자분 사장님, 남자분 사장님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그리고 제가 요 하나 보여줄게요. 얘가 커팅한 지 그렇게 돼서, 예, 관간부 소식이라고 하더니 요 밑에서 지금 하나가 나와요. 제가 봤거든요. 조그마한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다시 더 봐드리면, 이렇게 커팅해서 위에서 자구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 뒤에 떨어진 입은 입구지 보여요? 빼꼼? 이런 곳이, 이런 곳. 연구실, 혹은 박물관. 아유, 우리 저기 대전구독자님이 잘 붙여줬어요. 박물관 같은 곳이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자른 커팅. 이걸 보러 사실 왔는데, 뭐 짧은 영상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었어요. 여기는 모든 상품이 판매가 가능해서, 오시면 더 좋겠고, 그렇죠. 못 오실 분은 캡처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무리로 가장 멋진 거요? 어우, 세상에 가장 멋진 게 어딨대. 어우, 세상에. 예, 너더 가요? 아유, 다음에 또 봐야지. 다음에 또 봐야죠. 아, 저기 연봉금을 간다고 했었는데, 연봉금을 못 갔어요? 아우, 잠시만요. 저도 샀죠. 예, 연봉금 가요? 어우, 세상에, 아니에요. 더, 이렇게 해서 금밭, 관계자회 출입금지인 금밭에서 저희가 영상을 담았고, 다음에 약속합니다. 연봉금을 꼭 영상에 담아드릴게요.